오늘 사실 제가요, 예, 좀 아침에 좀 일어나고, 예, 부모님 뭐 부모님이 좀 뭔가 좀 창고 정리를 좀 하셨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창고 정리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그 썼었던 이 핸드폰들이더라.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, 그 피처폰이라고 하죠. 예, 피처폰. 예, 피처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예,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도 하고 그런데, 근데 그거를 일단은 뭐 인터넷에서 일단은 뭐 이걸 매입을 해달라. 예,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 저한테 뭐 심부름을 일단은 뭐 시켰어요. 근데 좀 근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 피처폰을 매입할 수 있는 데가 그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보기도 하고요. 예, 그러면서 일단은 전화도 해봤는데 대부분 얘기 들어보니까 피처폰은 매입은 못한다 라는 얘기 들었어요. 정말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좀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아쉽긴 한데, 또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, 이 스마트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피처폰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예, 진짜로 지하철에서 보면 간간이 폴더폰이라든지 뭐 슬라이드폰 쓰면서, 예, 자기 그 번호 유지해 가면서 일단 뭐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또 전화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물론 저도 그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왜 스마트폰으로 바꾸지 않을까 라는 생각.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요, 예, 그래도 나름 전화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바라지도 않는다는 그런, 예, 뭐 욕심을 버린다고 하죠. 일종의 욕심을 버리고, 예, 저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, 아, 피처폰도, 예, 이게 세상에는, 예,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.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레어템 수준이지만은 그걸 보면서 저도, 예, 아, 진짜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, 예, 이 피처폰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는 나름, 예, 욕심도 버릴 줄 알고 또 한편으로는, 예, 편안한 것도 좋지만은 가끔은 이 불편함도, 예, 감수를 하면서, 예,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, 예, 저는 그렇게, 예,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물론 한편으로는 뭐 피처폰이 좀 아쉽게 뭐 매입을 못한 것도 좀 아쉽지만요, 그래도, 예, 나름 그런 것도, 예, 피처폰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지 않나, 예, 그렇게 생각해요. 자, 2G폰은 전화용으로는 최고 길긴 한데, 아, 최고긴 하죠. 예, 딱 전화만. 응, 그렇죠. 저도 예전에 피처폰을 써본 적이 있긴 하죠. 예, 그런 것들 이제 개인적으로 따지고 보면요, 이런 것도, 예, 하나의, 예, 추억이지 않을까, 예, 한번 생각을 해봐요.